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쉬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57선으로 장 초반 상승 반전했던 데 비하면 낙폭이 더 키워진 상태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에서 480선의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팔거래를 연속 사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그동안 박스권 상단에 놓였던 코스피가 한 단계 쉬어가면서 오늘 눈치 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과 함께 투신을 중심으로 한 강한 매물이 출현되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는 12포인트 하락한 175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68포인트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장중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1774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강해지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이후에 176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팔거래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00억 원 이상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도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이 투신을 중심으로 대형주 위주로 강하게 매도하면서 주가 낙폭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이 84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11시 구간과 별 차이 없이 480포인트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하락한 48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3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기관의 매도가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116억 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41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이 현재 157억 원 매도를 하면서 주가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장주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이후에 1180원대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2원 80전 하락한 118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른 1188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월말 내고 물량 공급과 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 이상 하락하면서 81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코 역시 정부의 가격 압박 소식에 4% 이상 급락하면서 49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50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1.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 반면 신한지주와 LG화학은 1%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만 0.7% 강보합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높은 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1% 내지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다음과 현재 메가스터디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태웅과 네오이즈게임즈, SK컴즈가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이 발표된 후에 매각 대상인 우리 금융과 인수 대상인 KB금융과 하나금융의 지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투자증권은 분리 매각이 무산되자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금융이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도 4% 이상 떨어지고 있고 신한지주가 1%, KB금융이 0.9%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쿠웨이트에서 14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건설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5%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어제 서울반도체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LED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0.7% 이상 오르고 있고 서울반도체가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단자가 1%, YG파워가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리 가격이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비철금속 관련주가 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원이 6%, 대창이 5%, 이고산업이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점을 향해 달리던 코스피가 오늘 숨고르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1760포인트, 코스닥은 480포인트를 지지할 수 있을지가 오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전반적인 시황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1% 정도 내리면서 81만 원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4%나 빠지면서 50만 원을 내준 상태입니다. 자,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가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 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비숍님. 네. 오늘 코스피가 1760선도 힘없이 내주면서 1757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사고 있고요. 주가가 네. 내리니까 개인들이 다시 사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양상은요. 주가의 단계, 뭐 매매의 단계를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을 집어넣고요. 달릴 것이냐 아니면 발을 다시 뺄 것이냐 아니면 머물러서 관망하고 기회를 엿볼 것이냐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한다 그러면 가장 후자로 말씀드리는 머물러서 관망하고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고 일단 판단을 한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 흐름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정부 발 대기업의 독식을 규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포스코 보고 가격을 내려라. 청문회 소집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지금 시장의 매도 주체는요. 환매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투신권의 매도가 되겠는데 위로 올라가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이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가 하면서 각 부분을 눌러대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 자체가 투신권으로 하여금 그런 저가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철강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매도로 약간 돌아서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패턴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7월 말경까지는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연고점인데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한 번에 넘는 게 아니다. 7월 말까지는 조정을 받고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라면 현재는 처음에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린 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 자체는 이미 여러 일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종목, 코스닥 종목으로 쫓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낭패를 보고 계신데요. 빨리빨리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순간적으로 스팟 어떤 뭐 테마가 일어나서 휙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좋은 종목으로 모아 나가시거나 현재 수익이 나 있는 부분은 밀고 나가시는 흐름으로 잠시 참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결론을 조금 내드리면 미국 시장의 패턴을 잠깐 보시면요. 사실상 오늘 밤에는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조정을 여기서 끝마무리되고 다음 주로부터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요거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금 기대를 가지시고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비숍님의 의견 들어봤고 이번에는 배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장에서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지수는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요. 이런 지수 조정 틈을 타서 더 이제 저가적으로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량한 종목인데 5월 25일 정도에 그 내려갈 수 없는 지수 때까지 내려가는 종목.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됨과 동시에 오히려 그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되지만 오히려 주가는 내려가는 경우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특히 그리고 뭐 LED 반도체 값이 하락 그 공급 과잉 우려로 반도체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통상적으로 어느 흐름이기 때문에 길게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반도체 업종들은 주도주로 역할을 하면서 다시 이제 물론 1800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준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럴 때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 고점에 잡아서 손실이 10% 20% 났을 경우 결국은 그런 종목들은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되새기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조정 시에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매수해서 다시 반등 때 수익을 먹고 저 이익 실현하고 털고 나온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저가로 조정하면 나에게 다시 한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 포트폴리오를 너무 한 종목에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점에 많이 들어갔을 경우 이렇게 해서 물려서 그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고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거나 아니면은 손절폭을 충분히 잡고 5% 내지는 많이 잡아서 10% 정도 손해가 났을 때는 바로 정리 후에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유해 보입니다. 예, 자 흐름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종목대 상담의 날이라고 언급을 해드렸듯이 종목대 상담,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015-8500-1111 공건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매번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숍님, 네. 두 종목 드릴게요. 네. 먼저 떡보라는 닉네임으로 기아차를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25만 500원에 사셨고요. 25,000원이죠. 네. 죄송합니다. 2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를 갖고 계신데 매도 시점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단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신 분이고요. 자, 이번 종목은 두 번째 종목입니다. 뭘 볼까요? 옴니텔을 보겠습니다. 5,7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요? 예,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684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예, 기아차 네. 대표적인 뭐 실적 개선주가 되겠고요. 현재 뭐 IT주냐 자동차주냐 이렇게 구분한다면 양쪽은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넘어가다가요. 최근 아주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 3만 원까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위로 올라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 밑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버티시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3만 원대 저점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요. 3만 원 위쪽에 3만 5천 원까지 만들었던 전고점을 넘는 흐름으로 나올 건데 종지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올라갈 때 주역이 기아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패턴은 적절히 적당하게 아주 건강하게 조정을 마무리됐으니까 뭐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프리미엄이 있고 메리트가 있으시니까요. 별로 신경 쓰시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도 가격만 좀 알려드리게 되면 좀 지루하셨다 생각되면 3만 5천 원 일단 끊어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여기 부분까지 참고 넘어가게 되면 3만 8천 원 내지 4만 원까지 목표가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옴니텔이 되겠습니다. 옴니텔은 1분기부터요.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무선 인터넷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또 최근에 모바일 게임 이런 쪽으로 포함이 되는데 사실상 차트 형태는요. 어떤 삼성전자와 어떤 콘텐츠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로 잠깐 뛰어 올랐을 뿐 사실상 시장에서는 완전히 소외가 돼서요. 뒤에 팽개쳐져 있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매수 가격이 그런데 5,700원이세요. 그러니까 차트를 잠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삼성전자 콘텐츠를 계약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급등을 하는 거를 허겁지겁 뒤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공시가 범벅 나옵니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상당히 낭패를 보고 계신데 현재 패턴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손절을 해야 될 만큼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 재물 자체가 사람들이 콜을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을 좀 가지시고요. 현재 그냥 손절하시기엔 너무 손실폭이 크시니까요. 조금 기다리시면 시장이 분위기가 좀 업된다거나 지금 시장이 꽉 막혔으니까 개별주로 번질라고 합니다. 어제도 대문화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것도 그런 것들의 한 포석인데요. 잠깐 번지려고 할 때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우리 옴니텔이 적어도 5,500원까지는 순간적으로 이유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를 좀 꼭 참고 기다리셨다가 잘라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7호 하나 군인께서 한전 KPS를 문의하셨는데요. 어제 비숍님께서 3부 시간에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클릭하시면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 박사님께 두 종목 드리겠습니다. 금호전기인데요. 33,95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하나336님께서 주셨습니다. 일단 이분은 수익을 보고 계신 종목이고요. 또 한 종목은 국제 엘렉트릭입니다. 8,100원에 15% 갖고 계시다고 하나하나 유기님께서 횡보하다가 빠지는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예, 두 종목이 전부 유일하게 이제 반도체 종목이 또 들어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은 굉장히 금호전기 같은 경우 나한테 굉장히 기억에 좋은 종목이 될 거고 국제엘리트릭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금호전기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LCD 부품 업체입니다. 매년 뭐 100억에서 200억 정도 순이익이 계속 나고 있고요. 차트를 먼저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면 4월 26일 날부터 LED 부품 요 생산 라인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리고 LG 이노텍 뭐 삼성 전기 등과 같이 이날부터 이제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 상승이 쭉 이루어지다가 이제 5월 달 들어서 장이 꺾이면서 지수와 굉장히 연동이 크게 되기 때문에 장이 꺾이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5월 16일 날 이제 한번 그 LCD가 또 한번 이제 굉장히 좋은 대응이 나면서 올랐다.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장이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33,950원이면은 최근 들어서는 3만 원대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아마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풀이가 되고요. 예. 주봉으로 잠깐
그 월봉을 들여다보면 33,000원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2009년도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매수를 하셨다가 6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아마 홀딩하고 계셨다가 지금 4만 원대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에 속한 것 같고요. 그 회사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도 아마 계속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크게 그래서 지수와 어느 정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6만 원 이상 한 7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주리라고 봅니다. 연말에 7만 원 선까지는 장기 전망이 어떨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6만 원을 돌파하는 거는 무난해 보이고요. 7만 원 선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 그래서 한 30-4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금호 전기에 이어서 국제 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더 좋습니다. 반도체 이제 전문 회사인데요. 또 최근에는 이제 7월 19일 날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99억의 정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93년도 창사 이래 순이익을 12년 동안 그 적자가 난 적이었고 계속적으로 흑자 기록을 한 아주 안정적인 실적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반도체의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예.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그 상승 탄력이 붙었다가 계속 박스권으로 이제 고점 부분을 뚫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종이 안 좋다는 내용들과 함께 코스닥이 안 좋으면서 이제 이 주가가 많이 최근 들어서 하락을 했는데요. 무난하게 그래도 다시 반등을 이어진다고 봅니다. 분명히 지수는 이제 다시 한번 1700선대 뚫고 1800선대로 가주면서 코스닥도 500선대 이상 넘는 장은 오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고 계시면은 한 9,000원 이상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9,000원 선 정도는 충분히 이익 실현하고 나올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국제 엘렉트릭까지 배 박사님께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숍님께 두 종목 드릴게요. 환희님께서 로체 시스템즈 비중 10% 매수가 4,320원 갖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자, 이번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만원, 80%를 갖고 계신데요. 꼭 좀 봐주세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비숍님. 네. 쿠웨이트 국영 정유회사의 건설 사업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네. 현대건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건설주의 반등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이제 부여받는 것 같습니다. 조선 쪽은 현대중공업, 건설 쪽은 현대건설 주목하실 종목이 되겠고요. 오늘 그런 흐름으로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저항선 자체를 위로 제끼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우리 의뢰하신 분이 매수하니까 6만 원인데요. 정확하게 저항선 돌파하는 거 보고 사셨거든요. 안착 시도도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장은 불안합니다. 두렵군 하지만은 그래도 동사의 패턴은 건설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돼서 거꾸로 움직이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대표성을 띠고 대안주로서의 자리매김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무섭지만 시장으로부터 영향력을 컷하시고요. 보지 마시고 건설 쪽 또 현대건설 안으로 집중해서 이목을 이쪽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패턴은요. 당연히 6만 원이 손절 가격이 되시고요. 현재는 위로 기대감을 가져보시는데요. 6만 원 가격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가는 7만 원이 됩니다. 7만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 여건상 어떤 대표성을 띄웠기 때문에 조정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조정받는가 싶으면 또 매수가 들어오고 또 조정받으려고 하면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니까 위아래로 흔들면서 올라가는 추세 상승 패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한번 잘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로체 시스템 되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은 이름은 참 이쁩니다. 이쁜 회사고요. 회사도 유보율이 한 700%가 넘고요. 또 부채비율도 낮기 때문에 현금 유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유보율이 없다는 건 투자 같은 거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FA 팩토리 오토매틱 해가지고요. 공작 자동화, 그래서 저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와 관련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서 튀어오르는데 여러 가지 제형은 외형적으로는 좋습니다. 비하인드 배경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동사는 제가 뭐 매매를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요. 항상 주의하실 것은 지금 추가 매수를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종목은 거래량이 지극히 적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손절 가격이요. 이런 부분 지금 한 3,8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요걸 깨게 되면 세상 없어도 이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유를 알지 못하겠거든요. 회사도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도 그냥 무한정 빠져가지고 몇 년씩 사람을 골탕 먹이는 그런 이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부분 차트를 길게 보시면 그런 이력이 보이실 거예요. 아, 참 이상한 종목이다라고 느끼실 건데 최근 그런 부분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상승을 출발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5,000원 아래로 깨고 내려오면서 또 묘한 그 흐름을 이미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라는 부분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500원을 회복을 해서요 위로 넘게 되면 추가 매수할 자격이 생기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하에서는 싸다는 이유로 내가 샀는데 밀렸다는 이유로 추가 매수를 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3,800원 명심하시고 현재는 그대로 홀딩하고 계시고요 4,500원을 넘어서 회복이 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 추가 매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비숍님이 말이 원래 빠르신 분이 아니신데 오늘은 입에 모터를 다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 상담해 주시기 네. 위해서 노력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꼭 발빠르게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2%나 급등하네요. 현대차를 146,000원에 33% 갖고 계신 분 계십니다. 매도 시점이 알고 싶으시다고요? 배 박사님, 예. 간단히 간략하게 핵심만 좀 찝어주세요. 예, 현대차는 네. 이번에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나 있는 사상 최대 시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무난히 연말 까지 간단하게 갖고 있어도 무난해 보이고요. 14만 9천원 사실 거의 지금 가격에 사셨고 그 거의 그 연중으로 봐도 최고점인데 주봉으로 본다면은 무난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22선을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계속 갖고 해서 15만 원을 넘어간다면은 20만 원 선까지 연말까지 충분히 가주리라고 봅니다. 20만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유해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배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움직임 보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4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약박권이고요. 1756포인트 장중 177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낙폭을 키운 상태입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도 역시 투신을 중심으로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8거래일 연속 순매수, 개인 역시 매수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 시작하고 한 1시간 안 돼서 하락 반전한 상태고요. 2포인트 정도 내린 1709선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산업 생산이 12개월째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선행 지수는 6개월 연속 하락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통계청의 6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관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 전월보다는 1.4%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작년 7월 플러스 전환 이후 1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겁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 종합지수의 전년 동월비는 7.0%로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1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6개월 연속 떨어진 셈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출구 전략 가동과 맞물려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상할 때 비용 일부를 대기업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적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어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방향은 잡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사업장을 합한 연결 기준으로 지난 2분기에 매출 37조 8,900억 원, 영업이익 5조 100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누계로는 매출 72조 5,300억 원, 영업이익 9조 4,200억 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각각 18.6%와 18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LCD 등 부품 부문의 시황 호조와 조기 공정 전환 등으로 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받아내지 못해 떼인 돈으로 결손 처리한 세금이 최근 5년간 35조 3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결손 처리한 세금은 총 35조 3,196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걷어들인 법인세보다도 많으며 올해 예산의 12%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결손 처리 세액은 모두 1,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었습니다. 이 중 소득세가 2조 5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가세 1조 8,300억 원, 법인세 7,900억 원 등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단기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울 경우 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하셨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를 받았는데요.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세장의 상징인 동물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피조님, 정답 네. 아시겠어요? 네. 예, 강세장의 상징인 동물. 황소죠. 예, 황소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티켓 받아가실 분 선정을 해봤습니다.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이고요. 4992님, 4674님, 7796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책 선물 받아가실 분 선정을 해봤습니다.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근 씨의 책인데요.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 받아가실 분은요. 5313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